오늘 소개할 레시피는 바로 삼계탕입니다. 오늘은 조금 색다르게 누룽지 들깨 삼계탕을 준비했습니다. 들깨와 누룽지 그리고 각종 한약재가 들어가고 구호닭 정도인 1kg이 안 되는 작은 닭을 사용하니 닭백숙은 아니고 삼계탕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백숙은 한자로 하얗게 익힌 고기, 즉 양념을 하지 않고 물에 삶아 먹는 요리를 뜻하고 닭백숙은 2kg 정도의 큰 닭을 다양한 재료 없이 물에 닭만 넣고 끓인 요리입니다만 요즘엔 한방 닭백숙이라고 하여 한방 재료는 넣고 찹쌀이나 밥은 넣지 않고 나중에 죽을 끓여 먹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삼계탕이 백숙의 범위에 들어가는 음식이라 생각하시면 되겠군요. 삼계탕은 말 그대로 인삼과 닭을 푹 끓인 국물 요리로 원래 이름은 닭이 주재료였다고 하여 개삼탕이었다가 인삼이 더 비싸지니 삼계탕이 되었다는 전설로 내려오는 썰이 있습니다. 나중에 닭 한 마리, 닭곰탕, 닭칼국수 등 닭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레시피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시대 이전부터 우리 민족이 즐겨 먹었던 몸보신 요리 삼계탕, 그 중에서도 들깨 누룽지 삼계탕을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주재료인 닭부터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집에서 삼계탕이나 백숙을 잘 안 해 드시는 것이 닭 손질을 하다가 갑자기 닭이 일어나서 춤을 춘다거나 손질하던 닭과 함께 대환장 파티를 즐길 수 있다는 공포심, 그리고 닭 손질이 꺼려지시거나 어렵다고 느끼시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때문인 느낌입니다. 하지만 요리용 장갑을 끼시고 가위 하나만 준비하신다면 한 마리의 닭쯤은 가볍게 인수분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인수분해는 하지 마시고 목 쪽이나 꼬리 쪽, 허옇게 보이는 지방 부분과 날개 끝 쪽만 가볍게 잘라서 손질해 주십시오. 저는 닭기름의 고소함도 좋지만 담백한 맛을 위해 이번에는 최대한 지방을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요리하기 위해 닭 속에 재료를 채우지도 않을 것입니다. 기본적인 닭 손질은 끝이 났군요. 자, 이제 삼계탕 안에 들어갈 재료를 준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기재해 둔 재료 중 들깨가루와 콩가루는 취향껏 조절해 주십시오. 보통 삼계탕에는 간을 하지 않지만 오늘은 누룽지와 고기에 간이 배일 수 있도록 살짝만 심심하게 소금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강은 맛이 산으로 가지 않도록 아주 작은 녀석으로 넣어주십시오. 건표고버섯은 국물에 감칠맛을 더해줄 재료로 넣는 것을 매우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삼계탕 약재는 마트에서 파는 녀석으로 사시면 됩니다. 세상이 발전하여 삼계탕을 위해 산을 헤매이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마트만 헤매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료가 다 들어갈 만한 냄비를 준비해 주시고 누룽지부터 바닥에 깔아줍니다. 중약불에서 살살 끓이면 잘 누러붙지 않으니 싹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인공인 손질된 닭을 그 다음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마늘과 건표고버섯도 망설이지도 주저하지도 말고 넣어주십시오. 한방다시팩도 한쪽 귀퉁이에 조심스럽게 넣어주시고 들깨가루와 소금 조금도 잊지 말고 넣어주십시오. 저는 버섯을 사랑하기에 팽이버섯도 좀 넣어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료가 잠길랑말랑하도록 물을 부어주십시오. 이번에 닭의 뱃속에 재료도 넣지 않고 조리하는 이유는 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백숙이나 삼계탕을 엄청 편하게 할 수 있구나를 보여드리기 위함이니 완성된 요리에 더 좋은 비주얼을 위해서는 조금 더 번거로우시면 됩니다. 이제 1시간 정도 삶아주면 요리는 끝입니다. 아직 손끝에 힘이 남아 있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요. 타이머에 시간을 맞춰두고 삶아주시면 좋습니다. 50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다 끓었으니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국물이 아주 그냥 뽀얗게 맛있겠군요. 완성되었으니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먹을 수조차 없는 단물 쓴물 다 빨아먹은 한방팩은 빼주도록 합니다. 국물 한 방울조차 아깝습니다. 쪽쪽 빼주시기 바랍니다. 고기가 눈에 보이면 고기부터 먹을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기에 누른밥과 버섯 등을 밑에 장판 깔듯이 깔아주시고 두부마냥 부들부들해진 살결에 삶아진 닭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닭의 등이 너무나도 허전하니 버섯 등을 좀 올려주시고 보기에도 색상이 너무 허여멀거하니 창백하디 창백하니 파라도 좀 썰어 초록색을 보충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들깨가루와 누룽지의 고소한 맛이 닭 한 마리와 만나 들깨 누룽지 삼계탕의 완성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파전과 함께라면 막걸리 10병 정도는 우습게 순삭할 수 있는 산성 세트가 완성되는군요. 봄날에 가볍게 집에서 몸보신할 수 있으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입안에 감칠맛이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맛있고 간단한 레시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무지막지하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